10월 말에서 11월 초에 물드는 남부지방 단풍은 지형과 기온의 차이로 위쪽 지역과는 다른 매력이 있으며 갈대와 억새명소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가을이 다 가기 전 여행온 에디터가 추천한 단풍명소로 낭만여행 떠나시기 바랍니다. 국민명소 전주안옥마을은 마을을 중심으로 무게감 있는 스팟들이 모여 있어 반나절을 걸으면 마을의 모든 곳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 오목대에서부터 함벽당, 전주양교, 남천교, 경기전, 전동성당까지 고루 단풍물이 오른 풍경들이 젊은 남녀들의 가슴을 더욱 뜨겁게 달굽니다. 한옥마을 단풍의 중심에는 수령 높은 전주향교 은행나무들이 있으며 바로 옆은 완벽한 구도를 자랑하는 함벽당이 단풍과의 조화를 과시하고 개천을 따라 내려오면 남천교 주변의 만개한 억새가 눈길을 사로잡으며 경기전과 전동성당에서 마무리 인증샷으로 한옥마을 투어를 마칠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 덕유산구천동은 남부지방에서 단풍이 가장 빠른 곳으로 지리산 계곡보다 빠른 20일 이전부터 계곡 중심부는 집게물이 듭니다. 덕유산 단풍은 곤돌라로 정상을 오르는 향적봉 코스와 구천동과 백년사로 연결되는 왕복 12km의 비단길 계곡 단풍 코스가 있으며 계곡은 깊고 수량까지 풍부하여 단풍 산행 최적지에다. 산길은 완만한 등산로와 넓은 임도가 평행으로 나 있어 번갈아 걸을 수 있습니다. 청량감 넘치는 완만한 계곡에 오색 단풍까지 함께 해주는 구천동 계곡 입구에는 두 구역으로 나뉜 국립공원 야영장이 있어 가을 단풍 낭만을 최고로 높여줍니다. 단풍철마다 몰려드는 엄청난 차량과 인파를 감안하면 국민 중 절반 이상은 내장산 단풍나들이를 다녀왔거나 반복해서 간다라고 해석됩니다. 매년 가을 단풍 뉴스 중심에 있는 내장산과 내장사의 단풍은 10월 말부터 산임을 들기 시작하여 11월 초에 내장사로 내려옵니다. 호수 위 우화정과 단풍의 조화는 자주 노출되는 익숙한 영상이며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선 긴 대기줄도 오래전부터 봐오던 장면입니다. 감당이 힘들 정도로 차들이 몰리지만 알면서도 내장산으로 향하는 것은 내장사 부근에 수령 높은 아기 단풍나무 군락의 화려함 때문일 것입니다. 지리산 단풍은 피아골과 백무동보다 뱀사골 단풍이 가장 돋보이는 곳으로 입구 반선에서 계곡이 끝나가는 간장소까지 7km 계곡 단풍산길은 반복되는 폭포와 소, 수량 풍부한 계곡물로 인해 아름다움과 청량감이 빼어납니다. 뱀사골은 1700m 반야봉 외 두 개의 높은 봉우리 사이 깊고 긴 계곡이지만 비교적 경사가 완만하며 그늘진 북쪽 계곡이라 단풍 터널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계곡 위쪽은 10월 20일 이전에 아래쪽은 10월 26일경에 절정기를 맞으며 주변에는 국립공원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이 여러 개 있으며 인기가 아주 높습니다. 고창선운사는 단풍이 가장 아름다운 사찰로 최고의 스팟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광 단풍지로 더 많이 알려진 이곳에서 매력적인 단풍 오솔길까지 걷고 온다면 평생 잊지 못할 가을의 추억과 완벽한 장면까지 함께 담아올 수 있습니다. 입구에서 시작된 평범을 넘는 비주얼은 도솔천 반영에 이르러 극치를 보여주며 잔잔한 수면 위에 그려진 휘황찬란한 단풍 반영에서는 신세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 단풍길로 손색없는 도솔암까지 왕복 6km 고즈넉한 단풍 터널은 10월 말에 물들고 선운사 경내와 주변은 11월 초에 최적기를 맞습니다.
전주와 가까운 진안 부기마을의 메타세코이아가 짙은 주황색으로 물들면 길 가던 차들이 가로수 아래로 하나둘씩 멈춥니다. 1.5km로 짧지만 보여줄 것은 다 보여주는 누구나 좋아할 완벽한 앵글을 고루 품고 있어. 차에서 내리는 순간 이곳이 인증샷 명당이란 걸 직감하게 됩니다. 경사진 곡선도로와 가로수의 조화가 흠잡을 곳 없어 CF 영화 드라마가 촬영되었으며 일부 다른 수종이 섞인 점이 아쉽지만 멋진 한 컷을 담기에는 이만한 곳도 드문 곳입니다. 더 이상 숨은 명소가 아니며 담양 가로수길보다 늦은 11월 10일까지 붉은색을 유지합니다. 테마 명소가 많은 순창의 강천사는 색감이 화려한 아기단풍으로 유명하며 입구에서 구장군 폭포까지 경사 없는 2.5km의 단풍길은 걷기에도 최적입니다. 계곡길 전구간 좌우의 화려함을 자랑하는 아기단 풍나무가 심어져 사방 눈길을 끄는 포토존들로 가득하여 가던 길을 멈추고 또 멈추게 만듭니다. 넓은 단풍길 맞은편에는 오솔길이 있으며 출렁다리 구간도 걸어볼 만하며 계곡은 10월 말에 물들어 11월 초까지 단풍색을 유지해줍니다. 내장산과 동급인 국민단풍명소 백양산은 강원도보다 열흘 정도 늦게 물들며 입구부터 아기단풍 터널이 화려함을 뽐내며 색감이 선명하기로 전국 제일을 자랑합니다. 단풍철이면 사찰부터 주변 모든 곳이 단풍 포인트로 변하는데 약수천에 비친 쌍계루와 백합봉 반영을 담으려 이른 아침부터 포인트가 붐비며 백양사 대표 단풍 포인트를 담기 위해 약사암을 오르기도 합니다. 산 위쪽과 달리 아래쪽은 11월이 되어서야 물들며 절정기는 내장사와 비슷하고 사전 예약을 하면 단풍길 아래에서 가을 캠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 피아골 계곡은 지리산 남쪽 단풍을 대표합니다. 해발 고도와 경사가 높은 계곡이라 단풍 밀도는 높지 않지만 수량 풍부한 계곡과 나란하게 이어지는 단풍의 조화가 훌륭한 곳입니다. 곳곳에서 만나는 단풍존의 화려함이 걸음을 붙잡는 피아골 단풍은 경사와 고도 차이로 계곡 아래와 위쪽의 절정기가 5일 정도 차이가 있어 피아골 산장 부근은 20일쯤, 직전 마을과 연곡사 부근은 26일경에 물들며 단풍철과 주말이 겹치면 주차 공간 부족으로 꽤 아래쪽에서부터 걸어 올라야 합니다. 한여름 뜨거운 햇볕과 충분한 강수량은 순천만 습지의 갈대를 풍성하게 자라게 하여 10월부터 몰려오는 가을타는 섬남섬녀들에게 최고의 설레임을 선사합니다. 중순쯤의 꽃은 만개할 대로 만개하고 노랗던 줄기도 갈색으로 건조되어 조그만 바람에도 흔들리고 서로 부비면서 갈대의 본심을 드러냅니다. 갈대의 나지막한 속삭임은 바람이 거세지면 웅장한 교향곡으로 변하며 처음 시선만 빼앗겼다 흔들림이 커질수록 마음과 영혼까지 모두 내주고 마는데 황홀함에 못 이겨 그간 아껴두었던 감탄사들을 모두 사용하게 만듭니다. 갈대꽃이 역광을 받아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오후가 골든타임이며 10월 중순이면 갈대꽃은 만개하고 11월 초부터는 날리기 시작합니다. 갈대정원 끝을 지나 용산전망대에 오르면 환상적인 S자일 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월 말이면 연노랑에서 완전한 붉은 단색으로 변하는 담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은 가을타는 젊은 연인들의 발걸음으로 가득 찹니다. 이 길은 완벽한 산책 조건과 퍼펙트한 구도로 국민명소가 된 지 오래며 중록원과 관방재림 소세원과 연계되면서 가을을 상징하는 핫플이 되었습니다.
10월부터 연노랑으로 변한 잎은 며칠 숙성을 거쳐 진한 주황색으로 물드는데 불필요한 물이 빠지고 흠잡을 데 없는 단색으로 통일되면 압도적인 분위기와 운치를 갖춘 품격 있는 가을 성지로 거듭나게 됩니다. 새로 조성한 연못과 주변의 나무들도 이제는 충분히 볼만하게 자랐으며 11월 초 오후엽광으로 나뭇잎의 황금색 입체감이 선명해질 때가 클라이막스입니다. 내륙의 단풍이 빛바랄 때쯤 남쪽에서 올라오는 가을 소식은 반갑기만 합니다. 육지 끝 강진만 갈대군락지가 온통 하얀 갈대꽃으로 뒤덮여 서로 몸을 비비며 춤사위를 곁들인 합창을 부르때면 한국 가을을 대표하는 보기 좋은 명장면이 연출됩니다. 갈대꽃이 만개한 바람 부는 날은 갈대정원 산책의 최고의 조건이며 태양이 머리 위에 있는 오전이나 정오보다는 갈대꽃을 비스듬히 비추는 오후엽광 때가 더욱 아름답습니다. 강진만이 가장 화려해지는 때는 10월 25일에서 11월 5일 이전입니다. 해발 1000m급 산들이 모인 영남알프스 중심인 간월제 억새밭에는 10월 초순부터 중순까지 젊은이들과 커플들이 유난히 눈에 띕니다. 젊은이들이 힘들여 이 구간을 오르는 이유는 인스타 성지이기 때문으로 솜털 같은 억새꽃 사이로 오후 햇살이 파고들면 새하얀 물결이 넘치던 능선이 황홀한 황금색으로 변하여 평생 간직하고픈 인생샷 기회를 마음껏 제공합니다. 해발 900m 간월제에 형성된 억새군락은 고산이라 9월부터 억새가 피며 10월 초부터 만개하여 능선을 하얗게 물들이다 15일 이후 급격히 날려갑니다. 간월제로 오르는 사에서 5km의 길은 지루하며 어두운 하산길도 부담스럽습니다. 경남함양 백무동 계곡은 뱀사골과 함께 북쪽 지리산의 대표단 풍계곡입니다. 한신폭포까지 4km 길은 수량 풍부한 계곡으로 경사가 다소 느껴지는 계곡길이라 올라갈수록 단풍 밀도는 낮아지지만 계곡과 폭포와 함께 산행을 즐기기에 충분한 가을 코스입니다. 국립공원에서 운영하는 입구의 캠핑장은 분위기가 좋기로 이름이 났으며 계곡 위쪽은 20일 이전, 아래쪽은 20일 직후에 물듭니다. 경남 창녕 화왕산은 지역에서는 꽤 알려진 억새 명소로 해발 757m 정상 아래 경사면에 형성된 대규모 억새군락이 장관을 이룹니다. 10월 중순부터 억새꽃이 온 능선을 하얗게 물들이는데 늦은 오후 역광이 비친 능선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연출합니다. 산성 사이로 난 구불한 능선길이 오후부터는 비단길로 변하면 황홀함에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기 어려울 정도가 됩니다. 짧지만 임팩트 강한 이 길을 걷기 위해서는 어두운 하산길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여행 온 남부지방 단풍편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프리미엄 여행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